네. 자, 조정석 씨, 그리고 윤시윤 씨, 한예리 씨, 최우성 씨까지는 네, 좌측. 그리고 세 분은 우측. 우측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우리 양보한 우리 배우들 좋습니다. 올라가서. 또 이름표가 붙어 있으니까요. 이름표 앞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네, 개인 포토타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입니다. 동학연구군 결동대장 102강 역을 맡았습니다. 조정석 씨, 무대 가운데로 나와주시죠. 네, 가운데로 주시고요. 자, 이 중에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본질을 해서 새 시대 열어야 되는데 그 새 시대를 풀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더 하늘 위로 높이, 높이. 네, 좌측에 한번. 좌측에도. 가운데로 한번. 네, 말로 한번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고 파이팅! 네, 가운데 한번 외쳐주세요. 한번 파이팅! 파이팅!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자, 다음은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조선을 꿈꾸는 개화주의자죠. 백연역의 윤시윤 씨 무대 가운데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열정과 야심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선 좌측부터 한번 보시고 네, 손을 살짝 한번 흔들어 주시고, 네, 이쪽으로 가운데로 똑같이, 그리고 오른쪽으로. 자, 우리 대기한역을 드러낼 수 있는 포즈 가운데를 보시고, 대기한역은 이런 포즈다. 그 포즈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윤신만의 운명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자, 도구나는 포즈가 그렇죠. 네. 자, 여기에 이제 도구난 안경만 있으면 정말 네, 새로운 지식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요. 자, 다음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철의 여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송년역의 한예리 씨 가운데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현수막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뜻이니 일단 저쪽부터 손 한번 살짝 흔들어주시고 네, 가운데도 네, 그리고 이쪽에도 자, 가운데를 보시고 일단 우리 송년역은 냉철한 판단과 더불어서 카리스마 넘칩니다. 네, 여기 칼 있으면 저희가 바로 카리스마를 보여줄 수 있는데 칼이 없기 때문에 일단 포즈를 한번 네, 당당한 포즈 한번 보여주죠. 하나, 눈자 잡으시고 어우, 그래서 네, 기침합니다. 오늘 사로잡겠다. 네, 잘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우리 드라마 녹두꽃이에요. 네, 한예리 씨의 꽃 포즈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예쁘게 갈 때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정봉준 역의 최우성 씨 먼저 해주시고요. 우선 무대 일단 적응 먼저 하시면서 일단 저쪽 손 한번 네, 손을 살짝 맨 가운데로 가운데로 오른쪽으로 자, 가운데를 보시고 사람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농민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포즈를 한번 보이시죠. 하나, 둘, 셋! 아, 자, 시작!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이쁘게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네, 지금 이제 차례 돌아왔어요. 차례됐어요. 고구나의 이방입니다. 네, 백만능력의 박태권 씨 가운데 서주시고요. 네, 구호 인사해 주셨습니다. 인사해 주셨으니까 바로 무대 적응 잘하셨고요. 네, 아 그래요. 김태민 때가 저희가 생각이 나는데 운영 그때 생각이 나는데 이제 백만능이 되셔야 돼요. 백만능을 포즈로 보이시겠다. 하나, 둘, 셋. 아, 그래요. 돈 세고 있습니다, 지금. 네. 돈 세시면서 시청률도 한번 같이 세실 수 있어요. 오, 많이 세시는군요. 야, 아우,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또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극 중에서 낭만과 사랑을 맡으셨습니다. 양반댁 교수 황명신 역의 박수영 씨 나와주시죠.
네, 지난 전자가마 보셨으면 러블리한 모습을 아셨을 텐데 이번에 또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일단 무대 적응 한번 손을 살짝 흔들어주시고 손을 살짝 네, 그 가운데로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운데 오시고 이번에는 어떻게 네, 우리 남심을 사로잡을지 한번 포즈를 한번 보여주시죠. 깜짝이야. 예쁘게 아, 대신하게 마지막 이야. 자, 우리 꽃포즈는 다시 한번 노트꽃 하나, 둘, 셋, 노트꽃 예쁘게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자, 이분은 아마 드라마 보시면 이분이 같은 분인가 의아해하실 겁니다. 명포수 딸이고요. 자격 없습니다. 버들역의 노행아 씨 나와주시죠. 자, 일단 무대 적응 먼저 하겠습니다. 다시부터 한번 네, 손을 살짝 한번 네, 가운데로 네, 반대편으로. 자, 행아씨, 우리 준비한 거 있죠? 하나, 둘, 셋. 저격수, 시청자, 남심. 다 쏴서, 노트꽃 앞두고. 네. 자, 지금 마지막 포즈는 하나, 둘, 셋. 노트꽃 예쁘게.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자, 이어서 그룹